해군 이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 씨가 입대 후 첫 공식 행사에 등장해 팬들이 반가워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출연작을 언급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오늘이 청춘 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입니다.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제 박보검 씨는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사회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는 박보검 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언급했는데요. 그러자 박보검 씨는 오늘이 해당 드라마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말했고 개봉을 앞둔 영화 서복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군인은 영리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건데요. 해군 관계자는 당시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근황을 물어 즉흥적으로 답변한 거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리 행위로 인정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박보검 씨는 일회성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카리나입니다. 야, 너무 빡빡하잖아. 저렇게 손 흔들면서 다시. 하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SM이 레드벨벳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인데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SM은 에스파가 다음 달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두 명의 멤버 윈터와 카리나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연습생 유지민 씨로 알려진 카리나는 태미 씨의 원투 무대에 함께 올라 화제를 모은 적이 있죠. 전체 멤버 중 두 명만 공개됐는데도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덕 영화감독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와 그 내용을 보도한 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감독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지난 2018년 3월 해당 방송사는 여배우 A씨 등의 증언을 토대로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김 감독은 A씨와 방송사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